여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기 어딘지 아세요? 아우, 당연히 알지. 여기 알죠. 네. 여기 선동단 역사문화 체험관 아닙니까? 네. 지금 선동단 역사문화관에서 지금 오손도손이라고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체험 행사들이 많은데 오늘은 막걸리를 만들어요. 오, 대박! 저 어젯밤에도 막걸리 마셨어요. 아, 평소에 술 자주 드세요? 아니, 나도 한판 먹겠다는 거야? 거짓말하신 것 같은데? 아니, 잘 안 먹는데 가끔 막걸리 한 잔 정도? 오늘 만들면 집에 가져갈 수 있대요. 오, 진짜요? 아, 그러면 나랑 이거 빨리 만들어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출발하시죠. 뭐야? 저는 동대문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김민혜라고 하고요. 이런 전통주 빚는 이런 특이한 체험들이 있다는 거를 좀 구민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동대문구청에서 나온 윤영경이고요. 저희 아빠가 막걸리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밤마다 꼭 한 병씩 드시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 기회로 제가 좀 배워가지고 직접 담궈드리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다 되시면 제가 다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통 물로 씻어서 핸드타올로 닦아서 소독제 뿌려서 얘를 반절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누시면 됩니다. 통소독이 중요해. 통소독이 선생님 저희 통에 넣어도 될까요? 네. 고생하셨어요. 저 손 씻고 오세요. 아니, 어차피 떠서 담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가만히 모시게. 그래서 껍질이 가나. 여기 오시면은 이런 막걸리 담글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와보셔서 체험해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그 옥수수 막걸리 이런 거 있잖아요. 잔막걸리. 이런 건 어떻게 여기다 넣는 거예요? 즙을? 아니요. 밥 대신에 옥수수를 넣는 거예요. 아~ 근데 옥수수가 발효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면 화학 첨가물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아~ 포모제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도수를 결정하는 건 발효를 얼마나 시키느냐에 따른 건가요? 아닌가? 아닌가? 아니, 그 얘기는 발효를 어떻게 하느냐, 발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알코올을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알코올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수입된 게. 넣어보셨나요? 원샷이에요? 맛있겠어요.